평화나무가 2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광훈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. 평화나무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의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누락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법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지난 전광훈 씨 1심 재판에서는 핵심적인 혐의가 빠졌습니다.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 그 사이에 있었던 전광훈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한 이 송구영신 예배. 이 당시 전광훈 씨는 기독자유당을 밀어달라,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을 밀어달라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빠졌습니다. 명징한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선거운동, 사전선거운동이 공소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, 핵심 혐의, 누가 들어도 특정 정파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 증거를 2심 공소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. 평화나무는 이날 검찰이 기존 공소장에서 제외한 201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당시 전광훈 씨와 고영일 씨의 대담 중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반드시 공소장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평화나무는 종교의 탈을 쓴 이들에게 유독 관대한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활동도 펼칠 방침입니다.